활동명을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이제 본명으로 활동을 할까 아니면 활동명을 따로 만들까 하다가 활동명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,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. 그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.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오직 너에게 흰 것만을 건넬게 라는 구절을 읽고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, 아, 나도 정말 들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흰, 순수한 음악을 건네는 가수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구절에 흰이라는 글자를 따서 네, 흰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벌써 마지막.